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해용. 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기다렸던 삼성 천안 곡률이 적용된 게이밍 모니터 삼성 오디세이 G7입니다. 제가 기존에 최초의 천안 곡률이 적용된 삼성 모니터 리뷰도 했었는데 이번 모델은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출시된 모델이고 G7, G9 이렇게 공개되었지만 현재 G7 모델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G7 모델은 27형, 32형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각각 대각선 길이는 27형은 68cm, 32형은 80cm입니다. 저는 당연히 커브드 모니터인 만큼 가장 큰 모델인 32형 모델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약 80만원입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역대급 스펙으로 출시했기 때문에 과연 디자인과 스펙은 어떻게 되고 실제로 이 모니터를 며칠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경험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일단 박스를 개봉하면 생각보다 구성품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품을 전부 꺼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조립을 해보니까 꼭 설명서를 한번 읽고 조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독특한 디자인 때문인지 기존 조립 방식과는 살짝 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커브드 모니터이기 때문에 평면보다는 내구성이 약하니 평평한 바닥보다는 이런 식으로 패키지에 들어있던 스티로폼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스탠드를 조립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럼 조립을 다 마쳤고 이렇게 비닐을 제거해보면 다시 봐도 역시 천알 곡률은 멋지긴 합니다. 1800R, 1500R 이런 곡률보다는 확연하게 느껴지는 이 휘어짐. 조금만 더 있으면 반원으로 저를 감싸는 모니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암튼 이번 삼성 오디세이 G7 모델은 성능도 성능이지만 성능을 알아보기 전에 독특한 점이 꽤 많습니다. 가격대가 높은 만큼 당연히 대형 커브드임에도 불구하고 높이 조절, 회전, 틸트, 피벅 기능을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게이밍 모니터의 컨셉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차별화된 전면 후면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면 양쪽 하단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코어 라이팅이 은은하게 나오고 있고 모니터 후면에도 중심부에 마치 우주선의 엔진처럼 원형의 반투명한 아크릴로 처리된 코어 라이팅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게 실제로 게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게이머들은 보통 이런 LED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모니터 선택 시 정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번 모델의 경우 선정리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는데 예를 들면 스탠드 기둥 부분을 열어서 선을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포트나 선이 보이지 않도록 커버로 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드셋 거치대도 있었고요. 포트 구성은 3.5mm 오디오 잭, HDMI 포트 1개, DP 포트 2개, USB 업스트림, USB 3.0 포트 2개 이렇게 배치되었습니다. USB-C 타입이 없는 건 조금 아쉬웠고 DP 포트가 두 개인 점은 독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디세이 G7의 디자인만큼은 지금까지 출시된 삼성 모니터 중에서 가장 게이밍 모니터답게 제작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내 대기업 브랜드의 게이밍 모니터 디자인들이 외국 게이밍 브랜드에 비해서 디자인적으로 조금 심심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 모델만큼은 정말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내장 스피커가 빠졌다는 게 사실 아쉽긴 하지만 뭐 사실 저는 여태 모니터 내장 스피커를 사용한 적이 없어서 애매하게 탑재돼서 단가를 올리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잘 뺀 것 같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모니터를 한번 켜서 볼까요? 일단 모니터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16대 9 비율의 QHD VA 패널, 2500대 1의 명암비와 최소 밝기는 300칸델라, 최대 밝기는 600칸델라이며 배사 디스플레이 HDR 600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색 영역은 최대 10비트 컬러를 지원하고 있고 DCI-P3 95%를 지원하고 있어서 색 표현력도 준수한 편이고요. 하지만 사실 이 모델의 가장 중요한 스펙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천안의 곡률이 적용된 것도 대단하지만 초고 주사율인 240Hz를 지원하고 있고 삼성의 콘텀닷 QLED가 적용된 VA 패널, 그리고 VA 패널 최초로 응답 속도가 G2G 기준 1ms가 가능한 모니터입니다. 즉 기존에 알고 있던 VA 패널의 특성, 명암비, 즉 검정 표현, 안부 표현이 정말 좋지만 시야각이 좋지 않고 진한 색상이 아닌 특유의 색 빠진 느낌이 났다면 확실히 이 제품에 탑재된 VA 패널은 분명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좀 더 색상이 진하고 시야각 또한 확실히 개선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사람마다 체감하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저는 분명 차이점을 느꼈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은 VA 패널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과연 VA 패널의 발전은 어디까지 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용을 계속하면서 뭐랄까 그 특유의 선명함이라고 해야 되나?
화면 느낌 자체가 선예도가 살짝 들어가서 날카로운 느낌이 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알의 공유. 커브드 모니터는 분명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생각보다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커브드 모니터만의 장점은 어찌됐든 모니터가 커지면서 중심부가 아닌 모니터의 가장자리, 즉 주변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커브드 모니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을 곡선 형태로 휘어진 형태라 평면보다는 훨씬 더 눈을 덜 움직이게 돼서 눈의 피로감도 덜하고 몰입감 있는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곡률도 1800R이나 1500R이 아닌 1000R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되는 셈이고요. 하지만 정확한 수치, 도면, 설계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딱 콘텐츠 소비에 맞춰진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별화, 바로 240Hz와 1ms의 응답 속도인데요. 일단 60Hz에서 120Hz 차이는 정말 놀라운 만큼 느껴지지만 분명 120에서 240Hz의 차이는 그 정도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60에서 120이 체감상 두 배였다면 120에서 240은 약 1.5배 정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분명 사람마다 아예 못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0Hz이지만 실제로 저 프레임을 유지를 하려면 그만큼 컴퓨터 성능도 그에 준하는 고성능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덥석 최고의 고주사율 대박 써볼래 해서 구매하지 말고 본인의 컴퓨터 성능에 맞는 모니터를 구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게임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240Hz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셈인 거죠. 다음은 응답 속도인데요. 응답 속도는 G2G 기준 1ms입니다. 근데 정말 민감한 차이까지 느끼는 프로게이머가 아니라면 사실 제 기준에서는 3ms나 4ms만 되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래도 어찌됐든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좋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빠른 응답 속도를 했을 때 역전상이 생기는지 부분도 체크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게이밍 모니터답게 부가적인 기능들도 들어갔는데 블랙 이퀄라이저, 다양한 화면 모드, 조정점 표시가 가능했고요. 요즘 게이밍 모니터의 기본, 프리싱크, 지싱크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게임 플레이 시 화면이 깨지는 현상, 끊기는 현상을 막아주고 부드럽게 보여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HDR600 인증의 현존 최고의 곡률인 천알 커브드 모니터, QHD 해상도의 대형 화면에 240Hz, 게다가 더 업그레이드된 디자인과 VA패널까지 일단 이 모니터는 감히 말하는데 게임과 영화, 콘텐츠 소비에 완전 최적화된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격이 80만원인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27형은 상대적으로 10만원 저렴한 70만원이니 이걸로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32형 추천해드립니다. 커브드는 커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구매 시 이것저것 프로모션이 엄청 걸려있어서 사은품이 꽤나 좋습니다. 혹시라도 구매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